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의 먹방은 해물 어묵탕입니다. 자, 먹어볼까요? 일단은 국물. 요거는 이 만든 거. 자, 우리 회장님, 자, 올스타님. 아, 먹어볼까요? 해물 밑에 깔려 있어요. 그냥 조개도 있고. 쌍둥이? 또 이런 쌍이야. 일환성 남자 쌍둥이 봤거든요. 그러니까 일환성인데 둘다 남자야. 완전 다르던데. 일환성에서. 한 명은 되게 키 크고 막 그러고 한 명은 좀 약간 작고 좀 안경 쓰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네, 이제 키 크고 그런 애가 동생이야. 동생이 막형 때리고 막 그런데. 웃겨 죽을 뻔했어. 또 일란성 쌍둥이여도 자세히 보면 약간 좀 틀리잖아요. 근데 예전에 한번은 진짜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봤거든요. 친구들도 잘 구분 못해. 와.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해서 어떻게 구분하냐 물어보니까는 친구들이 자세히 들어보면 목소리가 약간 다르대. 목소리가. 그걸로 구분한다고. 무슨 합성 사진 마냥 너무 똑같아가지고. 같이 서 있으면 잘 모르겠더라고. 잘하네요. 네, 일란성은 사이가 이렇게 나쁜 애들을 못본것 같아, 일란성은. 왜냐면은 성격이랑 이런 게다 비슷하니까, 일란성은. 근데 좀 가꾸는 것도 좀 비슷하게 가꾸지 않아요? 일란성은? 일란성은 취향, 성격, 막 혈액형 다 비슷비슷하니까. 간만에 하니까 또좀 제가 좀그 뭐야 단축키 이런 거좀 까먹은 거 빼고 재밌던데. 아, 쌍둥이는 가능한가? 모르겠네. 그거는 잘 모르겠다. 학교 요즘 학교 정책은 잘 몰라서. 하이. 간만에 하니까 재밌더라고요, 이제. 나중에 하다가 이제 사채님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같이 이제 좀 대규모로 이제 빈집 털이도 하고 전쟁까지는 좀 귀찮고.
빈집하러 옆에서. 아, 너무 맛있다. 이거. 아, 맛있게 먹다가 흘려버렸네. 근데 이제 예전처럼 막 오래 못하니까, 예, 그건 좀 아쉽죠. 물도 좀 먹고. 그죠, 오뎅탕이죠. 근데 이제 남자가 혼자 살아도 이제 잘 차려 먹는다 이게 되려면 요리를 좀 배워야 돼요. 솔직히 공부를 좀 해야 돼. 이제 기본은 좀 알아야 아무래도 이제 요리를 하니까. 막둥이만. 다자녀 혜택이구나. 고등학교는? 다자녀 혜택이 고등학교는 없는 건가? 저는 이렇게 남자 혼자 사는 집이어서 이제 공상 맞다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좀 안방은 약간 좀 지저분하긴 한데 주방 이쪽은 깔끔하게. 어우, 할아버지께서 훌륭하신 분이네. 아이고, 사진이 물에 빠. 아, 저런. 스캔 해놓지, 스캔 차라리. 그죠. 그 김치 맛있으면은 라면 끓여 먹기 좋지. 라면에 그냥 계란 풀어서 먹어도 뭐 충분하죠, 사실. 근데 또 매일 라면만 먹으면 또 질리니까. 아주 옛날에 받았다는 거구만. 그래서 저는 요리할 때 라면 끓이는 것보다 약간만 더 신경 쓰면은 완성 가능한 요리들은 주로. 맛있다. 예, 사이코님 하고요. 너무 맛있는데? 진짜. 그 청양고추 한개딱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아이고.
아, 예. 천지민님도 반갑고요. 아, 게임은 매일 합니다. 아, 무도 맛있네. 아, 너무 맛있는데? 먹방 끝나고 좀 이따가 지금이 10시 23분이니까는 11시쯤 할것 같은데. 당연히 아크죠. 아크 서바이벌. 근데 사실 요리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.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렇게 차려 먹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. 나는 이제 방송을 하니까 매일 메뉴가 바뀌어야 되니까 조금씩 하는데. 한 4인분, 5인분 정도 한번할때 해가지고, 그거 한 이틀씩 먹고, 그러면 충분한데? 나중에 이제 커서, 이렇게 해야겠다, 그 얘기겠죠? 개구리 학생. 아, 요즘 애들은 장난감 이런 거 별로 잘안 갖고 놀더라고. 완전 어린애 아닌 이상은 4학년 이상만 돼도 그냥 거의 장난감 잘안 갖고 놀던데. 그냥 다 게임 해가지고 모바일 게임하고 PC방 가고 막 그래가지고. 그나마 이제 애들 좀 그런 거 현실의 물건 중에 좀 관심 있어 하는 건 자제하는 거막 픽시 막 이런 거. 맛있다. 그래서 어제 했는데 그 어제 하고 이제 오늘도 할 예정.
가족이요? 부족 있잖아요. 어떤데? 어디야? 어느 동굴? 해저 그 동굴? 아, 폭포 동굴. 거기 넓은데? 그 정도면 넓은데? 공간 활용하기 나름이야. 거기 넓어. 그 정도면. 다섯 명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집도 짓고, 공룡도 놀수 있고. 아, 닭계신님 반갑습니다. 일단 올라오는 길도 별로 없고. 아마 또 상대적으로 커 보일 수 있는 게 제가 캐릭터 되게 작게 했거든요. 원래 아크는 캐릭터 작아야 돼. 아, 예. 김주현님 반갑습니다. 골렘 드라 아, 골렘 한 5마리 넣을 수 있다. 5마리 넣고 남겠다. 5마리 뭐야? 골렘 한 10마리도 놓겠는데? 거기서 나살때 예전에 랭곰님하고 둘이 살때 골렘에 막 브론토에 스피노에 막 별거 나왔는데? 또막 바실리스크하고 막그 폭포 안에 그물 있잖아요. 어이구 김주현이 어유 그럼 감사합니다. 그물 걷다가 막 악어 태밍에서 악어 놓고 막그 뭐야 그 수족관 마냥 막 그렇게 놀았는데 그게 재밌던데 그 조그만 물에 막 악어 큰거 있고 또 작은 거 있거든요 덮치는 악어 있는데 걔랑 이렇게 놔가지고 막 주현님, 그때, 오늘 말고, 어제부터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, 유튜브로 후원해주신 거 어디서 하신 거예요? 유튜브 슈퍼챗은 아닌 것 같고, 유튜브 같은데 어딘지 몰라가지고. 맛있다. 단점은 이제 동굴 안은 내구도가 떨어지니까 그건 단점이죠. 동굴 안은 그 데미지 아니 그벽 같은 거 데미지가 한 반으로 떨어지던데. 딱 후원해주고 나가셨나봐. 감사합니다. 네, 해물. 또, 오징어. 아, 맛있게 먹었다.
요 며칠 먹방하는데 이제 그 든든한 밥을 안 먹었잖아요. 다른 것도 다 든든한데 저는 한식이 제일 든든해서. 잘 먹었습니다.